자, 오랜만에 유로트럭 시작해보죠. 오늘 할 거는 원래 빨리 할 예정이었는데 뭔가 좀 바빠가지고 한동안 못한. 지금 현재는 카자흐스탄의 유일하게 지도가 찍히는 오랄이라는 곳이에요. 일단 카자흐스탄 거의 이거 하얀색이다 안간 거라 여기를 다한 다음에 이제 오이 어디까지야 이거? 어이 아니 아 일단 카자흐스탄 한 다음에 이걸 다 돌아야 돼. 그게 지도 좀 치다는 게 엔딩의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다죠, 다. 다가 거기 어딘지 모르겠어. 산둥반도는 아닌 것 같은데. 단둥, 이거, 여기 가서. 평양으로 찍어서 서울로 가는. 일단,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거, 여기가 이제 유럽이죠? 여기가 유럽이고, 이스탄불에서 한참 여기 연결도로가 없어. 원래는 있을 텐데, 구현이 안돼 있지. 일단 카자흐스탄은 오늘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거 지금 DLC 볼칸 새로 나오기 전까지 이 밑에가 말레이시아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세 곳을 가야 되는 거라 하루에 한곳 정도 끝내면 편안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카자흐스탄 제일 넓은 곳으로 보인다. 자, 처음이에요 카자흐스탄 투어. 에이큐티티? 어디지 여기? 아니, 반대로 돌았어야 되잖아. 두 개네? 일단 찍어볼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여기 카자흐스탄만 도는 이게 고해상도 맵인데 지도가 잘안떠 고해상도 맵인데 이걸 깔아야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나와요. 일본까지도 나오고 그러지. 여기가 이제 이 넓은 데가 러시아. 아, 진짜 러시아 DLC 나왔으면. 어라? 아, 이거, 그때도 이거. 아, 예, 여기. 이게 왜안 보이지? 웃기네? 여기 갔다가 다시 와. 아, 이 위쪽. 아. 여기서부터 스타트. 딱 있네요. 옆 도시. 여기까지 먼저 갔으면 좋겠는데. 알바도 있네? 알바 하고 할까? 다행히 카자흐스탄만 가는 게좀 있다. 이어서 이제 알바 했다가 최소 시간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쪽이네? 150m와 여긴 우회전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경로를 곳이네, 다시 이거.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니? 어이.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지금 거는 잠시 후 55인치에서 우회전입니다. 4K로 돌리고 있는 거라. 여기 주유소 영업을 안 하네. 저 처음이요 되는 가는 여기 카자흐스탄. 허물이 26km네. 알반데 이거. 여기도 나름 큰 도시 같네. 그게 뭔 얘기냐? 수다 떨다가? 직진입니다. 요즘에는 그거 정류장마다 그거 뜨잖아, 도착 시간. 뭐라? 아, 지나가는 경찰. 너도 알아? 오자마자 인사도 없이 버스에 붙으니. 이거 양보해야겠다. 방어문장. 직진입니다. 지금 세팅이,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 그래픽은 55인치에서 4K 60프레임 돌리고 있고, 스케일링이 100밖에 안 돼요. 이게 한계더라고. 다른 건다 프로비고 울트라. 그리고 중요한 건 난이도 설정인데, 여기가 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어요. 난이도 최고야 이게. 안정성 제로. 이렇게 세팅해서 달리고 있는 중. 직진입니다. 깜빡이 켰냐, 너? 이거 뭐야? 아, 너도 아는 사건이야? 니네 동네 사건인 거구나.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카자흐스탄 기름값이나 알아볼까? 아, 천천히 알아보자. 지금 꽉 차겠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아, 넌 인스타야? 와, 맨 끝에 있는 회사야.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있냐? 다 왼쪽 찍히는구만. 도로입니다. 속도 이어서 체크 그거 다 좌회전입니다. 되고. 정류장마다 도착 시간 다 잠시 표시되고 후 그러는데. 좌회전입니다.
야, 여기는 어디가 회사니? 과연 여기는 난이도가.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 알바였지? 여기 다 있네, 이거. 이따 이거 해야 돼. 이거부터 하고. 기본 어려운 주차라. 저는 엔터를 눌러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버그 때문에 누른 적은 있어. 아무리 해도 주차가 안 되더라. 뭐 유튜브에 이거보다 어려운 주차를 이미 했기 때문에 거의 한 시간 걸린 느낌인데. 일반 거울보다 이거 미러캠이 좀더 어려워요, 작아가지고. 응? 아, 사진 없어? 사진 못 찍나? 아쉽네. 고속도로 우선 펑크 경주 난건 없지, 안내를 그래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K9 배송. 직진입니다. 주차를 안 한다고? 이게 뭐가 힘드냐, 임마. 나랑 잠시 콤보해 후 하면서 주차를 안 우회전입니다. 한다? 못하지, 같이. 아, 역시 못 찍어. 아쉽네.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뭔 얘기냐, 그게? 넌 이런 주차 안 한다며.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네, 이 우회전입니다. 동네는 진짜 안 보인다, 건물 같은 게. 카자흐스탄 수도가 어디지? 아니, 몇 시에 배송을 했길래 속도제한을 풀어줬어? 낮 시간에 했나? 어디 영상 같은 거안 올라왔나? 이 집은 다 불박이 있어가지고 안 찍을래도 찍히는. 아스티나라는 곳이냐? 유튜브하면서 그 나라 수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 동네는 뭐 타나? 어디쯤인지도 몰라. 카자흐스탄만 아나.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어이구, 우회전입니다. 여긴 속도 제한이 60이다. 현실적인 건가, 이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하긴 뭐 저기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기차 헤드보다는 가벼웠을 테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야.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건 뭐지? 우리보다 빠르냐? 여기가 왜 춥지? 아, 별거 아니네.
뭐랑 부딪혔지? 어휴. 채팅창 보면서 차를 뺐더만 걸렸나 보네. 알바는 금방이라 해주면 좋아. 말 그대로 알바야, 알바. 잠깐 해갖고 돈 벌죠? 2000유로 벌지. 아까 거기 다시 가야 되나 보다, 근데. 자, 원래 하려던 거. 현재 위치는 카자흐스탄의 오랄이라는. 크롱타우로 가네. 최소 시간 경로로 야, 안내를 그 무거운 걸 시작합니다. 느껴? 한정이 있다고? 한적? 석이님은 오자마자 나한테 인사 안 하고 빵 또렷한 게 있어요? 나가는 길 있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러냐? 이 동네 잠시 후 뭔데? 우회전입니다. 위도가 우리나라보다 위인가? 그치. 딱 이런 때 그걸 알지. 역시 마력은 마력이라라는 걸.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픽 모드를 써가지고 되게 화사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프레임이 좀 떨어져. 860은 안 되더라고. 이게 도로 4K, 배경 4K, 물 4K. 세 가지 모드를 쓰고 있어요, 현재. 잘 따라오대? 따로 갔나? 도로가 뭐야 이거? 아니 여기는 벽이 아니야? 쉼터? 내비가 왜? 달리면 잠시 내비가 후 정신을 못 차리지. 좌회전입니다. 아까 갔던 데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거 깜짝아. 확인해고 갔어야 되는 건데. 나름 방어운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현실이나 게임이나 우회전입니다. 방어운전 해야 사고가 안 나.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얘 AI들이 무조건 양보해주고 무조건 그게 아니거든. 현실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얘네들. 방어운전 해야 오른쪽 무서워해. 도로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직진입니다. 얘는 어디 있을까? 이게 아니요. 가만 있어봐. 이 안쪽. 잠시 후 목적지가 자, 있습니다. 다시 찍고 안내를 똑같은 종료합니다. 위치일까? 회사가 작아가지고 여기. 자, 크롬타우로 가는. 아, 맞네. 똑같은 위치네. 나 아까 뭐랑 부딪혔지? 여기 각도 애매한데? 대각이다, 여기. 대각이 그냥 90도인데?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일단 해갖고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너무. 90도 주차라.